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0년 원숭이띠들 운세로는 총운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예, 굉장히 좋겠네요. 예, 관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운은 다만 노력의 결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격운이나 취업운은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조금 합격이라든지 취업을 하시는 분들,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서서 하셨으면 괜찮겠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예, 올 한해는, 그리고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자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자식에게도 경사운이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1월달 운세로는 강한 운은 아니에요. 예, 강한 운은 아니지만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력하던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취업운 좋고 합격운도 굉장히 좋고요. 예, 노력하는 일들이 결실을 맺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물운도 굉장히 상승하겠죠. 좋은 달이기 때문에, 예, 노력한 결실이 있기 때문에 재물도 상승을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2월달 운세로는 이동수 그리고 변동수가 있겠고요. 바쁘게 움직이는 달이 되겠습니다. 활동도 굉장히 좋은 달이고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달이니 열심히, 예, 이익도 생길 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사운, 변동운, 그리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운입니다. 이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변화가 없는 사람, 꼭 있는 분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가 만약에 없다, 없는 분들은 그냥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꼭 뭐 이동을 해라, 이사를 해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리도 유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이동이나 해외 출장, 그 다음에 해외 여행, 이런 것도 굉장히 운이 들어오는 달이고요. 그리고 다만 접촉 사고나, 예, 사고 수가 있으니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월달 운세로는 좋은 기운은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안정한 달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신경이 예민해지는 달로서, 예, 주위 사람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좋겠죠. 직업과 재물운은 좋습니다. 예, 이성 문제로는 서로의 이해와, 예, 그런 배려가 필요하는 그런 달입니다. 거의 한 80%는 붙는다고 봐야죠. 예, 왜냐면 운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수가 다 합격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좋다. 예, 근데 저희는 0점으로 또 보기 때문에 붙을 사람인데 또 합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찾아오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붙여드려야죠.